하나님 말씀은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.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. 내 귀에 달콤한 그런 이야기,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.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내 집과 내 자녀가 형통할 것이다, 나는 무조건 내 편이다,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그러나 듣는 것으로 편하게 앉아서 듣는 것으로 내 믿음과 신앙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.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억하고 열심히 설교를 메모하는데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이것은 귀만 열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에요. 귀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몸이 반응하는 사람, 그가 온전한 신앙인이에요. 마태복음 7장 24절,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. 듣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, 듣는 것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,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.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. 귀만 열지 말고 몸이 움직여지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.